백화점 냄새나는 종이랑 북토트 스타일 포장. 로지 글로우 볼터치. 신상 핑크 라일락이랑 포피 코랄이거든. 뭐부터 바르지? 063 핑크 라일락부터. 이렇게 생겼고, 열면 요렇다. 냄새는 모르겠고, 이런 컬러 손에 이렇게 묻어나고. 자연스러운데? 씨발 존나 자연스러운데. 자연스러워. 존나 자연스러워. 거울 갖고 와서 한번 확인해 볼게. 이거 좋아. 쿨톤은 이거 사야 돼. 저번에 그 핑크도 되게 괜찮았단 말이야? 이게 내 얼굴이랑 더 맞는 것 같아. 괜찮은 것 같다. 브러쉬에는 요렇게 색깔이 묻어난다. 061 포피 코랄. 아, 뭐 코랄 좀 사서 발라보라 그래가지고. 하도 이제 또 왕자들이 코랄코랄 해가지고 신상이니까 샀어. 씨발 나 코랄 싫어하는데. 이런 컬러. 아, 이것도 씨발 잘 어울리면 디올은 미친 거다 진짜. 난 솔직히 내가 디올 이거 내 얼굴에 발라보기 전까지는 아 뭔가 디올 뭐 그 레이디백도 그렇고 디올 쓰는 여자들은 다 공주병 걸 인식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 디올 되게 괜찮다. 레이디백 디자인이 내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렇지. 아 레이디백 예쁜 줄 모르겠더라 나는. 이런 컬러. 아 이게 나한테 어울릴 거야 씨발. 어울려도 문제야. 아, 이거 이마에 바른다는 걸 내가 까먹었다. 잠깐 있어봐봐. 응. 이번 것들은 전체적으로 발색이 쨍하지가 않아. 아까 저 라일락도 그렇고, 코랄도 그렇고, 여리여리한데. 이거 지금 거울 봤는데, 컬러 자체가 코랄이라서 나한테 뭐 베스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진짜 코랄 존나 바르고 싶을 때나 코랄을 바를 수밖에 없을 때 이거 바를 것 같아. 되게 팬시하고 영한 느낌이야. 색깔이. 요 라일락도 그렇고 요 코랄도 그렇고 되게 영한 느낌. 이 코랄 잘 받는 사람들 있잖아. 떡떡일 것 같아. 이제 이거 반반 보여줄게. 요 핑크 라일락은 원래 내볼 색깔인 것 같아. 위화감이 없어. 많이 올려도 그렇게 위화감은 없어. 요렇게 발라봤단 말이야. 겨울 쿨톤보다는 여름 쿨톤한테 더잘 어울릴 것 같아. 이것도 그냥 후뚜루마뚜루 영상 끝낼 거라서. 마지막으로 봐봐. 아씨. 비싼 게꼭 욕먹어야 될 이유는 없는데, 아, 뭐 깔라고 해도 너무 얄밉게 잘 만들어.